재미와 감동이 있는 곳, 멀티플렉스 영화관. 도심 속 나들이 장소로 친구와 연인은 물론 가족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 인기인데, 멀티플렉스 영화관 속에는 어떤 직업들이 숨어 있을까? 아침 첫 회가 무사히 시작되면 그 하루가 온전히 아무 사고 없이 잘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둠 속의 지휘자 영사기사. 저희가 예측한 대로 영화의 스코어가 나왔을 때 관객들의 호응이 좋을 때 저희는 큰 보람을 느끼고요. 흥행을 예측하는 승부사 영화 프로그래머. 기계적 분야이고요.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이 일을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4D 프로그래머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놓쳤던 영화관 속 숨겨진 직업의 세계가 지금 펼쳐집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이른 아침부터 관객들로 북적이는데, 불 꺼진 영화관 속에서 등대처럼 홀로 빛을 발하는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영사실이다. 영사실 너머에는 과연 어떤 하루가 펼쳐지는 걸까? 안녕하세요. 어둠 속의 지휘자 영사기사. 영사기사란 영화 상영에 필요한 영사기와 음향 장비의 재생을 담당하는 일인데, 10여 년 전부터 영화관이 멀티플렉스로 바뀌면서 이들의 업무도 크게 달라졌다. 하루의 시작을 여는 조조영화가 상영되기 30분 전, 영사기사 권대호 씨가 기계를 점검하며 상영 준비에 분주하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로 제어되는데,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비 점검하고 상영 제대로 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스텝을 포함해 총 4명의 영사기사가 쥐야 2교대로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는 영화만 하루 평균 20여 편에 달한다. 저희 상영관 전체를 관리하는 그 서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화를 저장한 후에 각 관에 영화들을 그쪽에 보내주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상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영화 상영 시간을 중앙 컴퓨터에 입력하고 사고 없이 관리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건 설비가 자동화됐기 때문이다. 지금 영화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광고 상영 중에 있거든요. 아, 광고는 몇 분 정도 나가요? 지금 성수기일 때는 거의 20분 가까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성수기일 경우에는 10분 좀 못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의 첫 영화가 시작됐다. 아침 첫 영화는 어떤 의미예요? 일단 저희는 창이 없고 그래서 해가 뜨는 걸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이정표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침 첫 회가 무사히 시작되면 그 하루가 온전히 아무 사고 없이 잘 시작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어디론가 향하는데, 뒷문을 이용해 상영관 안으로 들어간다. 관객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 쉽지만, 지금 상영관 안에 들어와서 그 실질적으로 음향하고 화면하고 다시 재확인하고 있어요. 직접 와서 들어보면 그래도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금방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쩍 들어왔다가 몰래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고르라고 너 시킨 줄 알아? 기계를 믿을 수는 없는 법.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총 6개 상영관이 동시에 돌아가는 멀티플렉스 극장. 행여 잘못되는 곳은 없는지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다. 설사 화장실 볼 일이 급해도 이렇게 상영 시간표부터 확인하는 게 일의 순서. 홀로 막중한 책임을 지다 보니 좀처럼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게 이들 영사기사들의 고충이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희 식사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배달시켜 먹고 있거든요. 혼자 드세요 그럼? 아니요, 위에 스텝이랑 같이 내려와서 식사 때만.